저 어떡해요. 닦았는데 다 나와버렸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츄키입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트리를 품어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연말이기도 하고 올해 소중한 사람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선물 같은 거를 준비해가지고 그 선물들을 트리에다가 걸어보려고 합니다. 마음에 드신 거 있으면 같이 선물하는 거는 어떨까요?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겨울이 다가오면 캔들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말 얼렁덩의 캔들입니다. 향은요? 아주 좋은 향이 납니다. 약간 오렌지 향이 나요. 너무 좋아요. 이거를 그러면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사실 트리를 제대로 꾸며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캔들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는 반신욕 할 때 캔들을 켜고 반신욕을 하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하는데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이거는 저한테 선물할게요. 이 다음은요, 유명한 에스티로다의 그 갈색병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크리스마스 에디션으로 하얀색으로 나왔대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골드랑 화이트랑 너무너무 겨울 느낌이 나요. 근데 사실 에스티로다는 누구한테 선물을 할까 생각을 하면 저희 엄마? 엄마는 항상 이뻤으면 좋겠어서 엄마한테 선물을 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마, 이쯤 기대돼 있대네. 아, 절대 말 안 하는데. 엄마 만날 때마다 뭔가 항상 건강하고 항상 이쁘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들어요. 보고 싶네요. 이봉 달고 갈게요. 크리스마스 뭐 하고 지낼 예정이세요? 저는 아마 해외에 있을 거예요. 여름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예정입니다. 인생 첫 여름 크리스마스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겠지만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짠! 이거는 아이라이너 세트인데요. 홀리데이 리미트리스 라이너즈 세트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색깔 들어있는 세트래요. 이거를 생각했을 때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우리 멤버인데요. 우리는 이제 무대할 때마다 라이나 각도나 길이과 이제 색감과 이거는 다 바뀌거든요. 오늘은 저는 약간 조금 나추럴하게 이렇게 일자로 뺐는데요. 엄청 울릴 때도 있고 하니까 우리 멤버들한테 선물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멤버들한테 선물할까봐요. 일본에서는 크리스마스에 꼭 KFC를 먹는 그런 약간 문화가 있거든요. 일본에서 치킨을 먹는다 하면 KFC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치킨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약간 특별하게 먹는 음식이 있나 싶어서 너무 궁금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 아! 안 돼! 아! 오! 너무 좋지 않아요? 다음은요, 맥 립스틱입니다. 와우! 여러분! 뭐, 어? 처음 봤어요. 우와, 너무 예쁘지 않아요? 보여요? 와, 저 첫눈에 바랐어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냥 바로 저한테 저한테 특별한 선물로 줘야 되는 느낌 드네요. 립스틱을 약간 너무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그렇고 저는 그리고 골드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1년 동안 고생을 했다는 뜻으로 저한테 고생했다, 특히 내년도 파이팅 이런 뜻으로 이제 저한테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뻐. 여기다가 짠! 다음은요, 여러분 이거 목걸이인 줄 알았죠? 가방인 줄 알았죠? 아닙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게 향수더라고요. 템벌린즈의 펌킨이라고 하는 향수인데요. 이렇게 열면
짠! 어! 가벼운데 겨울에 뿌리기도 괜찮은 약간 느낌의 그렇게 무겁지도 않은 향이에요. 근데 설명하기 어려워서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네, 직접 향을 맡아보세요. 근데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언니가 있었으면 진짜 언니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은 그런 느낌인가 싶어요. 근데 좀 신기한 게 이제는 향수도 이렇게 가방처럼 메고 다녀야 되나 봐요, 여러분. 짠! 아래? 아래? 어, 괜찮은데요? 예쁘다. 다음은 이제 크리스찬 디올 뷰티에 나오는 2023년 쿠션 바디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만졌을 때 약간 옷 같아요. 디올 뷰티 코스메를 보면 뭔가 너무 패키지부터도 너무 예쁘가지고 약간 고급스럽다고 해야 되나? 엄마에게 너무 짤떡인 것 같아요. 사실 아침에 준비할 때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약간 이쁜 쿠션으로 메이크업을 해주면 너무 마음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을 찾은 것 같아. 짠! 이거는 메인이에요. 잘 보이는데 나가 너무 예쁘다. 이렇게 됐어요. 네, 다음은요. 제가 저번에 팝업스토어에도 갔던 키엘의 칼렌즈나 스킨입니다. 진짜 신기한 게 이렇게 뭐가 있어요. 이게 꽃잎이에요, 꽃잎. 부담스럽지 않게 선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할머니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습니다. 어, 할머니 이거는 꽃잎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꼭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네. 캔들 옆에 여러분 뮤티트리가 완성됐습니다. 여러분도 크리스마스 엄청 소중한 날이니까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랑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번 화로 마지막입니다. 데이지드랑 함께 한 이 촬영하는 동안 너무너무 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많은 영상도 찍을 수 있었고 저도 너무 많은 경험을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즐기고 잘 봐주셨던 구독자분들에게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감사해요. 저도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데이지드 사랑해요. 아 진짜요? 어 진짜요? 감사해요. 어떡해. 에 진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네. 네. 해주세요. 너무. 저 데이지도 촬영할 때 약간 뭔가 많은 스타일링도 해보고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설마 이렇게 마지막에 케이크까지 해주시는지 몰랐어요. 감사해요. 안녕. 아, 저 어떡해요. 닦았는데 다 나와버렸어요.